랩소디 인 블루. 랩소디 인 블루가 악보가 되게 많더라고, 집에. 5개인가 있더라고요. 나중에 그 나눔 한번 해야겠다. 여러분들께. 아, 진짜 들어야겠다. 제가 드릴게요.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과 나눔을 하겠다고 했었잖아요. 제가 집에 다시 와서 확인을 해봤는데 그 말이 사실이 아니더라고요. 5개인가 있더라고요. 랩소디 인 블루 악보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 악보 두 개도 얘는 이제 콘체르토 인 F라고 너무 크게 써져 있어갖고 알았는데 얘는 사실 뭐 긴가민가 했어요. 둘다 콘체르토 인 F인 것으로 판명이 났고 5개인가 있더라고요. 저한테 이 그림이 악보가 무조건 랩소디 인 블루인 것으로 그동안 인식을 해왔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콘체르토 인 F인 거예요, 얘도. 그래서 콘체르토 인 F가 세 개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 얘는 뭐냐면 제가 옛날에 판타지아라는 영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디즈니에서 클래식 음악 명곡들 몇 곡을 골라가지고 그 위에 애니메이션을 입힌, 그러니까 거꾸로 원래라면 영화가 먼저 있고 거기에다 배경음을 넣는 거겠지만 여기서는 클래식 음악을 먼저 가져다가 그 위에다가 애니메이션을 덮은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1960년대에 한번 나왔었던 걸로 알고 있고 2탄이 2000년도였나? 그때 나왔는데 그때 이제 랩소디 인 블루라는 작품에다가 애니메이션 얹은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했던 공연은 그 스크린 뒤에서 판타지아가 나오고 제가 그 현장에서 그 영화에 다시 거꾸로 맞춰서 치는 거예요. 그런 공연을 했었는데 이 악보는 그때 받은 거예요. 랩소디 인 블루가 곡이 커트가 많아요. 그래서 A에서 B로도 그냥 갈 수도 있지만 A에서 B 대신 C로 갈 수도 있고 A에서 B로 갔다가 또 B에서 C 간 대신 B에서 D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커트를 많이 할 수가 있거든요. 판타지아에 나온 게 이제 커트가 많이 된 버전이어가지고 얘는 이제 전곡이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악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효용 가치가 이렇게 다른 분들께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저에게 결과적으로 제대로 된 랩소디 인 블루 악보는 독일에 몇 개가 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는 한 개뿐이다. 5개인가 있더라고요. 그치만 약속했으니까 대신 이거 콘체르토 인 F가 제가 세 개가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이거를 드리려고 해요. 괜찮으시겠죠? 이 곡을 사실 저는 랩소디 인 블루보다 훨씬 더 좋아해요. 특히 또 한국에서는 김연아 선수께서 밴쿠버에서 금메달을 따실 때이 곡으로 소개를 하셨잖아요. 우리 한국인들에게도 의미가 큰 곡이고 악보를 하나를 드릴게요. 그리고 또 제가 너무 이렇게 허위사실 유포했던 것 같은 그런 죄송함도 있고 해서 다른 두개 이상 가진 악보들을 좀 봤어요. 몇개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여러분들과 나눔을 하려고. 뭐였더라? 예를 들면 모차르트 콘체르토도 이거 21번 C메이저 콘체르토 4-6-7 얘도 두 개가 이렇게 있어요. 이 곡은 저한테 워낙에 의미가 큰 곡이죠. 제가 레코딩도 했고, 또 유튜브에 있는 저의 인기 많은 영상, 그 곡이 이 곡이잖아요. 제가 맨 처음에 주니어 차이콥스키의 97년도에 러시아에 가서 상탈 때도 이 곡으로 상을 탔고, 차이콥스키 콩쿠르에서도 이 곡을 쳤었고, 그렇습니다. 랩소디 인 블루보다 어쩌면 저에게 의미가 훨씬 큰. 이곡 악보도 제가 하나 드릴게요. 그리고, 아, 이거. 449, E플랫 메이저. 이게 두 개가 있더라고요. 조금 희한했어요. 왜냐면 이건 제가 많이 해본 적이 딱한 번, 그러니까 한 번의 투어에서 세 번인가 네 번이 곡을 공연을 했어요. 그게 전부인데 왜 이게 두 개가 저한테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건 두개 있어도 저한테 좋긴 하겠지만 제가 그때 이 곡을 연주했을 때좀 짜증이 났어요. 곡이 너무 어려가지고. 그몇 년간은 다시 칠 생각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렵다고만 했지만 되게 진짜 명곡이에요. 모차르트가 본인이 이 곡이 자기 피아노 협주곡의 진정한 시작이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정도거든요. 아주 명곡이에요. 저는 별로 안 하시지만. 이것도 하나 드리도록 했고요. 또 뭐가 있었지? 이거 심포닉 댄시스가 저한테 두 개가 있더라고요. 이게 두 피아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의 악보까지 가져왔나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은 게 원래 이 하나에 두 개씩, 두 악보가 원래 한 묶음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씩밖에 없어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근데 제가 하나만 가지고 있는 걸로 봐서 남의 걸 가져온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두번산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그러니까 컴플리트한 거는 아니게 되는 거죠. 이걸 하나만 받으시면. 근데 뭐 저랑 듀오를 한다는 느낌으로. 아, 근데 여긴 마킹이 돼 있네? 그 대단한 마킹은 아니고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엇박이 헷갈려갖고 제가 해놓은 것 같아요. 괜찮으시다면 이거 표지랑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심포니 댄시스도 제가 사실 진짜 좋아하는 곡이에요. 제가 글로도 쓴 적이 있을 정도로 이 곡은 이제 라흐마니노프의 가장 최후의 곡이라고 할 수 있는 곡이고 저는 너무너무 사랑하는 곡인데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까지도 조금 고민이 되는데 크라이슬레리아나가 두 개가 있더라고요. 크라이슬레리아나 제 생각에 진짜로 거짓말 아니고 한 네다섯 개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독일에 있을 것 같아요.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원래 작곡이고 이건 진짜 새거 완전히 뭐 어제 산 것처럼 깨끗하고 크라이슬레리아나는 제가 많이 어디 가서 얘기했지만 가장 좋아하는 피아노 곡이라고 할 수 있는 곡이고 저한테는 거의 성스럽다시피 한 곡이라 이렇게 저의 흔적도 없는 악보지만서도 조금 아깝다는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그래도 뭐 또 사면 되니까 필요하면 이거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차이콥스키 협주곡 이 네 개가 있어요. 얘는 이제 보시다시피 난리가 나. 이 중에서 그나마 상태가 좋은 얘를 한번 지금 얼핏 봤을 때는 문제 없거든요. 이 정도면 뭐 쓸만하다 싶네요. 이것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총 전 여섯 개나 돼요. 괜찮지 않나요? 차이콥스키 1번 콘체르토, 크라이슬레리아나, 심포닉 댄시스 피아노, 투 피아노 버전 중에 악보 한 개. 그리고 모차르트 콘체르토 449, E플랫 메이저, C메이저 콘체르토 427. 그리고 걸신의 랩소디 인 블루가 아닌 콘체르토 인 F. 이렇게 여섯 개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드려야 되지? 이 영상 밑에 댓글에 이메일 주소, 본인 이메일 주소하고 받고 싶으신 악보, 내가 이 악보를 받아야 되는 이유 이런 거를 뭐 너무 길게는 안 쓰셔도 당연히 되고 제가 고정 댓글로 남겨놓도록 할게요. 한번 참여해봐 주세요. I also wanted to speak about this in English because it's supposed to be open for any of you as long as there's a post service where you live. So what you can do is just comment on this video, under this video, and write which specific one you would like and why you want that one. That's it. Very simple, no? So I hope many of you would participate in this and looking forward. 표지랑 이거 하나, 악보 하나. 아, 괜찮겠지?